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낸 너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낸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낸 너를 도우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종교 자유 안식일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대총회에서는 매년마다 종교자유 안식일을 정하여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종교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안식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재림교회도 오늘 안식일을 종교자유 안식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배 시간의 영상을 통해서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종교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며 내일 안식일학교 특순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의 종교자유 상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미 4월 5 교회 지남을 통해 대총회 종교자유 부장이신 가놋 디옥 박사님께서 주신 지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친교의 장으로 나아가 그분과의 실제적인 언약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자유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기에 성경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조차도 북한 헌법 제68조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신앙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첫 선언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마지막 재림을 맞이할 남은 무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전파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은 기별 전체가 자유와 구원의 사상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자유라는 핵심 개념과도 연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와 악 그 자체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전체주의의 정권의 지배로부터 자유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곧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생명과 전 존재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우상과 바벨론의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과 죄와 질병과 전쟁과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기별이 한국에 전파된 이래로 한국교회는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월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안식일 문제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결석하여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별종 취급을 받아야 하였고, 군 입대를 하는 재림군인마다 군 복무의 힘듦은 뒷전이고 안식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어 영창에 갈 각오를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직장을 가질 때도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직종이냐, 연봉이 얼마냐 조건이 아니라 안식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부여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주월제가 도입되며 일순간에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의 백성들과 우는 사자처럼 싸우려고 하는 사단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요일에 치러지던 국가 자격 시험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험이 일제히 토요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안식일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재림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시험을 비롯해서 국가 자격 시험, 민간 자격 시험,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시험 등 모든 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으며, 이제는 사학법으로 인해 삼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조차도 토요일에 치러지게 되어 재림신앙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서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진학할 수도 없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고, 자기 개발을 위하여 자격을 갖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이미 어떤 학생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시험을 치르는 일들도 있기에 이참에 연합회적으로 안식일에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거대 제국 애굽이 열 재앙 앞에서 무너졌고, 6일 동안 행진해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던 여리고가 일곱째 날 나팔과 함성에 허물어졌고, 여섯 번 요단강의 담금이 아무 효염이 없어 보이던 문둥병이 일곱 번째에 흔적도 없이 완치됨을 나만이 목격한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해결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보아왔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58회 의사 전문의 시험이 단 8명의 재림교인 때문에 3,500여 명의 시험 일정을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코 토요일에 시험을 변경할 수 없다던 의과대학의 시험이 대법원에서 한지만 군의 손을 들어 해결된 것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체복무가 우리 교단에게도 적용이 되어 재림교인임을 밝히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어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코 변경할 수 없다던 국시원이 올해는 단 한 명의 재림 청년을 위하여 토요일 일몰 이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두렵도록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발을 담글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응답될 때까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신앙을 위하여, 신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붙들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우리의 어깨에 메워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올해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교회 내의 안식일 신앙의 회복 부흥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식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금요일 일요일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교회 출석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인식에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미는 안식일에 시험을 치느냐 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는 많은 재림 청년들이 진학과 직업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당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맞서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림 성도들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지지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 나 외에도 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신앙의 부흥을 선포하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재림교회의 사명은 새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외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알려나가야 나가는 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국제 종교 자유 포럼을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종교 자유의 가치와 신앙 양심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법률적으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 구분하고 양의 무리를 향하여서는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의 무리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어 구도자들을 인수인계 받으시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이 교회에서 10년 넘게 출석하고 계셨고 이미 모든 성경 공부 코스를 다 끝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침례를 받으셔도 되겠다고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셨는데 이분이 절대로 침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서야 간신히 대답하기를 자기가 교회 와서 보니까는 침례 받기 전까지는 구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주인공처럼 대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제일 많이 받고 밥 먹을 때도 제일 먼저 챙겨주고 소풍 갈 때도 뭐 무료로 다 데려가주고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찬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순서도 해야 되고 방문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구도자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침례를 안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이미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며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1순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그들보다는 아마도 내 형제 중에 나의 관심이 별로 가지 않는 사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요?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와 안식일 문제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연관된 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안식일 시험 문제가 걸린 가족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종교 자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약물에게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형제가 우리의 옆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엎드려져서 통곡하며 씨름하며 힘겹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브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배부르고 편안할 때에 소외되었던 내 관심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던 나와 상관없었던 내 관심의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주신 말씀대로 안식일에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하시며
기도드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